내일장 간판 주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 내일 말씀드릴 종목은 도이치모터스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량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지금 한 매출이 한 4,300억 정도, 4,400억 정도 지금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한 20, 30% 정도 좀 급증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경상적 영업이익이 좀 끼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경상적 영업이라든지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상승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융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이치 아우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BMW&D 미니 같은 지금 차량의 사업부가 지금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지난 3월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3%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지금 찍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차량 판매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에이스 사업부의 어떤 매출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복 소비가 수입차 쪽으로 쏠리면서 올해 들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이 원래는 한 15% 정도였는데 1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들의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인 거죠. 예, 일단은 뭐 신차 관련돼서 지금 뭐 반도체 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소비의 그 양극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좀 비싸고 고급된 차가 더 많이 팔리는 좀 현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 쇼티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 좀 판매가 좀 부진한 데 비해서 오히려 지금 어떤 이 독일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이슈에서 좀 비껴난 좀 모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오늘 8,000원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목표가 16,000원으로 상당히 좀 높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고려시멘트입니다. 네. 고려시멘트가 다행스럽게 추천을 하고 한 3, 4회 정도 있다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 이후로 조금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렸지만 역시 시멘트라든지 건설 경기는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4월 9일 240일 기준 최고가가 4,395원인데 해당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재진입이 가능한 네. 점, 그리고 4,495원 목표가로 점검해 주셨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우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약합니다. 네. 현물이든 선물이든. 그런데 반면 종목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꽤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다우 데이터고 제가 2주 전에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종속회사로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도 확대한다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좋지만 그것보다는 역시 외국인들이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도 해당 종목만큼은 꾸준히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양봉이 크게 한 번만 더 나오면 꽤나 중기나 장기적으로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16,000원 정도 보시고요. 해당 가격대를 무난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2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시되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단기적인 시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만약 양봉이 좀 길게 나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아, 제가 방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목표가를 잘못 언급을 해드렸네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다우데이터의 목표가가 16,0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